1997년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대한민국은 IMF로 알려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210억 달러의 돈을 빌려왔습니다.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대대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나 351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.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금메달을 내놓았고, 신혼부부들은 결혼 반지를, 젊은 부부는 아이들의 돌반지를, 노인들은 자녀들이 해준 효도 반지를 내놓아 나라의 빚을 갚는 데 힘을 더했습니다.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.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. 유대인은 성도들이 궁핍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성도의 사랑을 연보로 표현했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